야, 이거 이래도 되나 진짜? 와, 진짜 보기만 해도 완전히 다르다는 게 재밌네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와, 맵다. 홍하! 홍상대입니다. 여러분, 팔도 비빔면이 무려 40년 만에 새로운 후속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팔도 비빔면 2입니다. 우선 패키지를 보니까 색깔이 갈색이에요. 한장 소스를 사용한 건가? 고명도 좀 이렇게 보이고 하이브리드 비빔면이라서 뜨겁게 먹어도 차갑게 먹어도 오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다 품절이라서 정말 어렵게 구했거든요. 바로 오리지널이랑 비교해보면서 과연 전작을 뛰어넘는 후속작이 탄생했을지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비빔면2에는 건더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팔도 비빔면 오리지널은 비빔장이랑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야 이거? 오, 면의 두께가 완전 달라요. 거의 한 3배는 두꺼워 보이는데요. 아, 진짜 보기만 해도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자, 조리법을 한번 볼까요? 뜨겁게 먹으면 4분 동안 끓이고 물 20ml 남기고 액상스프에 비벼. 차갑게 먹는 건 5분 30초 끓이고 찬물에 헹구고 비벼. 자, 그리고 우리가 비빔면 하면은 삼겹살을 같이 먹었잖아요, 보통. 삼겹살 쉽고 맛있게 굽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2.5cm 두께의 삼겹살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다가 소금 간만 살짝 해줄게요. 잘라주면 조금 더 빨리 익습니다. 20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5분간 돌립니다. 자, 5분이 지났으니까 뒤집어주세요. 자, 5분이 지났죠. 어느 정도 익었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이제는 요기를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220도에서 3분만 해줄게요. 그리고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3분 돌려주겠습니다. 여기서 욕심내가지고 더 노릇노릇하게 하다 보면은 질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요 정도가 좋습니다. 자, 요런 비주얼 되면 완성입니다. 자, 준비했습니다. 먼저 비빔면 2 뜨겁게, 차갑게, 그리고 비빔면 오리지널입니다. 자, 그럼 우선 오리지널부터 맛을 보죠. 우리가 알던 그 맛있고 새콤한 맛. 그러면 따뜻한 거 먼저 먹어볼게요. 와, 일단 오리지널이랑은 아예 다른 맛인데요. 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느끼는 그 매운맛과는 다른 종류의 매운맛이거든요. 차가운 거 먹어볼게요. 이렇게 다르다고? 우선 뜨겁게 먹었을 때는 그 마늘의 알싸한 맛과 끝에는 후추의 매운맛이 계속 맴돌면서 여운이 남는 그런 맛이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간장, 다양한 감칠맛 이런 것들이 은은하게 되게 느껴져요. 근데 차갑게 먹을 때는 뜨겁게 먹을 때 강렬했던 마늘의 알싸함과 후추의 매운맛이 뭔가 뒤로 쭉 빠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마중을 나오는 게 간장과 다양한 각종 해산물의 감칠맛들을 이렇게 쫙 감싸줘요. 그래서 분명히 같은 라면인데 뜨겁게 먹을 때랑 차갑게 먹을 때랑 맛이 아예 다릅니다. 거의 다른 라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르게 느껴져요. 와, 이거 삼겹살이랑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오리지널 먼저. 진짜 역시 잘 어울립니다. 나쁘지 않아요. 잘 어울립니다.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오리지널 비빔면은 삼겹살이 들어옴으로써 뭔가 감칠맛도 딱 높여주고 삼겹살에 기름질 수 있는 거를 새콤하고 매콤한 걸로 딱 잡아주잖아요. 비빔면 2는 자체적으로 이미 감칠맛은 충분하게 있어요. 근데 아까 강렬하게 느껴졌던 후추와 마늘의 알싸한 맛을 삼겹살이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그 삼겹살에 조금은 기름질 수도 있는 그런 맛도 마찬가지로 비빔면 2의 마늘과 후추 맛이 잡아주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둘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데 둘 다 잘 어울려요. 야, 이거 더 고민되는데. 깻잎 한번 출동시켜볼까요? 너무 많이 쌌다. 역시 비빔면 먹을 때는 삼겹살도 있어야 되는데 깻잎도 있어야 돼요.
아 자꾸 너무 많이 담네 이거.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먹다 보니까 비빔면 2는 소고기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계속 들거든요. 근데 마침 냉장고에 우삼겹이 있어서 그거 좀 빨리 구워올게요. 이야, 맛있겠죠? 이거다. 소랑 두 배 정도 더 잘 어울립니다. 아니 돼지. 자 그럼 마무리 정리해볼까요? 먼저 비빔면 2는 비빔면 1에서 뭐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거 아니다, 아예 다른 맛이다. 그리고 비빔면 2는 뜨겁게 먹어도 차갑게 먹어도 되는데 둘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서 상황에 맞춰 다르게 조리해 먹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나 삼겹살 같은 것과 같이 먹을 때는 뜨겁게, 그냥 단독으로 끓여서 먹을 때는 차갑게 해서 먹겠습니다. 비빔면 2는 비빔면 1보다 더 맵다. 근데 매운맛의 뉘앙스가 비빔면 1은 초고추장 베이스 의 매콤한 맛이라면 얘는 후추와 마늘의 알싸한 매운맛이다. 자 그래서 만약 저에게 올 여름 동안 비빔면 하나만 딱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오리지널 비빔면을 먹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겨울에 비빔면을 하나 딱 주면서 뭐 먹을 거냐 하면은 비빔면 2 먹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와 맛있는 소리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홍바.